월간 대한사람 취재국제학원에는 윤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독립운동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도락주 지회장님께 제가 이 특강을 의뢰를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독립운동사를 군산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군산시가 그 독립운동사, 그러니까 근현대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곳은 바로 일제의 수탈과 그 다음에 그 식민의 어떤 그런 그 대표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경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점을 어디로부터 잡아야 되는가 해서 잡으니까 대한제국 그 전부터 해서 흔히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고 계신 분들에게 이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잃은 것이고 우리가 왜 일본에게 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해결점 찾으시기를 원하고요. 이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약간 분노가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시대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군법 식탈당할 그때쯤 돼서 국주의가 세상을 휘몰아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병인양요라는 게 이제 일어났는데 이 병인양요 그 이제 제너럴 트러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다시 이제 미국이 이제 심의 양요를 일으키죠. 그 일본도 그렇고 이제 각 나라별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비를 걸고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핑계를 가지고서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제국주의 시대 때의 이 방식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독도 문제가 역사 문제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들도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빌미를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들이죠. 다음에 이제 이 운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요 사건이 일본이 일으킨 사건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한테 당했던 대로 자기네들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측량을 무시로 해가지고 조선 정부의 동태를 살피다가 강화도에 들어와서 하다가 이 당시에 이 운요 사건이 있을 때에는 이제 운이 좋게도 고종의 치세에 세국 정책이 어느 정도 그 기운이 가셨을 때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들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이제 불편등 조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강화도 조약은 어떤 그 불편등 조약이냐?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근대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었죠. 왜냐하면은 이 청나라에 이제 의존을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깨어있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무역 관계라든지 새로운 어떤 국제법에 대해서 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네. 그래서 무관세를 허용을 해주게 되고 요새는 관세 문제로 해가지고 통상 마찰이 엄청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그 일본인들에게 무관세를 허용을 해줬고 다음에 치해법권을 인정합니다. 이 치해법권이라는 게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지역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군산이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일본의 조계지였죠. 그래서 그 조계지를 말하자면 여러 가지 관공서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그게 바로 취해법권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취해법권은 말하자면 그곳에서 선거 업무도 보고 행정도 보고 다 보는 거죠. 일종이 말하자면 그래서 취해법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그 처음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던 거는 말하자면 이제 화폐보다 조선 내에서 일본 화폐를 허용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새도 보면 이 환율 문제도 이 나라와 나라 간에 아주 그 예민한 문제인데 이렇게 일본 화폐도 그냥 자연스럽게 허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광화도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위에 보면은 황포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조약을 했는데 하면은 막 포로 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매적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체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첫 그러니까 일본과의 첫 조약이 이러한 말하자면은 위협적이고 그 다음에 이 불평등 차별적인 조건에서 이 시작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말하자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갉아먹게 되는 그런 어떤 첫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화도 대학을 이제 개항으로 해가지고 미국, 영국, 독일, 그다음에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까지 다 개항합니다. 자 이제 1882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이모 군란을 통해 가지고 부식 군인들이 이제 그 13개월 동안 퇴출된 임금 때문에 그리고 불량미를 이제 받는데 불량쌀 그러니까 막 모래와 조가 섞인 그런 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불만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 군란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청나라 500명과 일본 300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와서 이제 이 임오군란을 말하자면 막겠죠. 이 임오군란의 이제 사후 처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문포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요. 이 제문포 조약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일본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을 그러니까 그 강화도 조약으로는 경제적으로 이제 침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제문포 조약을 통해 가지고는 뭐냐? 경비병을 이제 주둔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인들의 첫 번째 이제 그 프레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수신사를 타게 돼서 일본으로 말하자면 그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가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영도, 김만식, 홍영식, 서광거, 민영희, 김옥균 등 15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1884년에 바로 각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앞서 일본인이 가가지고 일본 문화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고 이 김옥균, 박영효, 선혜비, 서광호, 홍영식 등 국제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3.1천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믿고서 정변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김옥균은 능지처참이 돼가지고 저기 뭐 포항 앞바다에도 뭐 왼팔이 잘려나가고 그 다음에 목은 잘려가지고 저작거리에 놓이게 되고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인들의 배신으로 갑신정변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서광범, 서재필, 박영효, 김옥균 다들 내놓으라 하는 그 한민족의 이 인재들이었죠. 뭐냐 갑신정변을 이제 개입을 추궁하면서 조선이 일본인들에게 이제는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갑신정변 개입을 추궁을 하고 막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인들은 이제 적방하장으로 자기네들이 이 갑신정변에 의해 가지고 받은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일본 공사관을 새로 건축해달라고 하면서 역 그러니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성 조약에서도 결국에는 일본 측의 무력적 위협에 의해 가지고 입하게 되고 그대로 따라주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천진 조약이라고 그래가 이홍장과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가 그 세력 균형을 위해서 맺은 조약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뭔가면은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이 조금씩 그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힘을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반도 내 양국 주둔군은 철수를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출병을 할 경우에 조선에 출병할 경우에는 상호 통지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조항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너도 빠지고 나도 빠지고 하되 만약에 그 거기에 일이 있으면은 같이 오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혁명을 이제 맡게 됩니다. 뭐 동학혁명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아 여기 군산에 보니까 여기 동학혁명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군산이 바로 동학혁명 당시에 서울군대를 파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동학군의 확전으로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되고 군산이라고 하는 곳은 뭔지 모르게 뭔가의 어떤 그런 전환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 어떤 것들의 그 시작점이 되는 그런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구에서 장경화라고 하는 대적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동학의 세가 아주 컸다라고 할 수가 있죠. 대적주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허진이라고 해서 농민군 두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피의 진관삼, 김해룡, 군산진의 김학배 여기에도 적주가 계셨고요. 그 다음에 문규선이라고 하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이 군산에서도 동학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지금 현재까지는 50명 정도만 파악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동학혁명이나 아니면은 뭐 청의전쟁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갑오왜란 그러니까 일본이 그 동학혁명 당시에 바로 경복궁을 침범을 하게 됩니다. 경복궁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왕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주 그 친일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군사적 위협을 받는 그리고 한번 길이 열려진 그런 그 이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일본인들의 그림인데 일본인들이 보면은 이런 세밀화를 잘 그리죠. 이 우키요에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인들이 아주 치밀한 거가 느껴집니다.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그런 것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청의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두고 벌인 전쟁이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도 없이 청나라 해군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됐죠. 풍도 해전을 나타낸 겁니다. 아산 풍도만이죠. 그래서 이 청의전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제 맺어집니다. 이 시모노세키는 다름이 아니라 야마구치현. 즉, 우리가 그 일본 역사를 근대화, 보면 메이지 유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메이지 유신의 그 두 개의 번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번이 이 메이지 유신의 아주 중심적인 번인데요. 그 중에서 이 야마구치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조슈번입니다. 여기에서 이토 히로부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마카토 야마토모도 나오고 이런 아주 그런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청의전쟁의 강화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자주체제를 훼손하는 조공의례를 폐지하면서 바로 조선과 청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에게 의지를 해왔었던 기류를 바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뒷배경을 말하자면은 없애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유명한 바로 그 명성황후 암살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895년 10월 8일인데요. 독립운동의 시점이 그 독립유공자 유족회라고 해서 지금 저희 그 대한사랑의 그 상임고문으로 계시는 김삼열 회장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 독립유공자 유족회에서는 독립운동의 시작점을 어디로 보냐면 바로 명성황후 암살부터 시작하는 바로 을미의병에서부터 독립운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명성황후 암살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명성황후 암살은 바로 우리나라의 국모를 죽였다고 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아름아름으로 해서 경성 한성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조금씩 듣기는 들었겠지만 이 국모가 살해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루이 14세는 뭐 이런 표현도 썼었죠. 짐이 곧 국가다 이런 표현을 썼듯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국모가 이 난자를 당한 건 나라가 난자를 당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여길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명성황후 암살 사건 그 일본인들이 다 가담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협조를 했었던 바로 우리나라 조선인 출신이었던 바로 우범선을 찾아가서 척살한 사람이 바로 고영근이라는 분입니다. 이 고영근은 홍릉 즉 고정의 왕릉의 능참봉으로 고정의 무덤을 지켰는데 우리가 최근에 한번 이슈가 있었죠. 바로 누굽니까? 탐요에서 유해진이 고영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역으로 해가 탐요에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고영근으로 나왔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고영근이 앞서서 본 것처럼 고정의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고영근을 이 파묘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고영근을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고영근은 고정과의 어떤 그런 끈끈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능참봉, 즉 무덤을 지키는 그런 일로 해가지고 했었다.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이 계시죠. 김구 선생님은 김방경의 27세손이다. 그 경순왕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윤영기의 천연두를 알았고 1893년에는 동학에도 입도를 했고요. 1895년에는 안태훈, 그 안중근의 아버지께 의탁을 했던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96년에 치아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인을 이제 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일본인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김구 선생님도 이 명성황후의 어떤 암살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가 말하자면은 일본인을 살해하는 그런 이제까지 됐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범도 장군님. 이 홍범도 장군님도 바로 1895년에 포수였던 김수혁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철령에서 일본군을 12명을 사살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의병 조직을 함경도에서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유인석 장군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요새 이제 뭐 김구는 뭐 테러리스트다 아니면은 뭐 홍범도 장군 묘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공산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젊은 시기에 이분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분들의 진면모를 알 수가 있다. 이게 누굽니까? 그 러시아에 들어갈 때 홍범도 장군님이 말하자면 이렇게 쓰셨던 거거든요. 입국서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데 외국 같은 데 들어가면은 입국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를 들어갈 때 입국서를 쓰는데 여기 보면 예, 직업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병. 자기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려 독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과연 이 홍범도 장군님이 어떠한 심정에서 어떤 마음에서 이 한 생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여성분들도 조금 계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전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윤희순 우리가 여성 이렇게 의병에 말하자면은 이런 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사람 의병가라고 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학당이라고 하는 동창학교의 그 자매 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조선 독립단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저기 있는 이 무순 포가눈이라고 하는 저 무순이 바로 이 조선족의 시작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무순이죠. 이게 바로 그 윤희순님께서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우리 여성분 중에 한 분 이걸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누구 한번 우리나라 동경 괴롭히며 우리나라를 여기놈들이 무슨 일로 통치를 한단 말이야. 아무리 유순한 백성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절대로 우리 임금 괴롭히지 말라. 만약 너희놈들이 우리 임금님 우리 안사람들을 괴롭히면 우리 조선 안사람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아느냐. 우리 안사람도 불경을 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비밀을 살해하고도 너희놈들이 살아서 가기를 바랄소냐. 이용도 그만하고 제주도 그만 두려라. 소말로 달릴 적에 너희 나라로 가가라. 대장놈들아 우리 조선 안사람이 경고한다. 조선 성
코리안의 윤희승.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기계가 그대로 느껴지죠. 이런 그, 뭐, 우리 윤희순 이분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바로 우리 그때 많은 안약들은 바로 이러한 심정들, 그리고 우리 백성들 모두는 바로 이러한 심정이 아주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몇 해 전에 이제 그 미스터 션샤인 있죠? 미스터 션샤인의 바로 고예신이 바로 이 윤희순 독립운동가 분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나온 분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암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고종은 사실은 뭔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곡점이 좀 필요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관파천이라는 것을 이제 1년 동안 러시아 제국공사관으로 가서 그 정치를 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내각에 벗어나서 군주권은 회복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의 간섭이 이제 심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범지, 이완용 등의 이제 칠러내각이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에서 이제는 칠러내각으로 이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세력이 이제 다시 조선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비밀리에 이루어졌겠죠. 일본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 베베르 고무라각서는 말 그대로 이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일본인 사이에 이게 이루어진 그런 내용인데요. 협정인데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러시아와 이제 대등한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일본 한반도에다가 군대를 지킬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러시아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군대를 주둔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됐죠, 일본이. 그리고 이제 야마가타 로마노프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보면은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그 서로 간의 입장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가 바로 이제 고종은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달 10월 12일 날 보면 그 원구대제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10월 12일 날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버리고 대한제국,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위에 있는 이 사만의 땅 할 사만을 과연 어디까지의 어떤 사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느냐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당연히 사실은 이제 사만의 근거는 바로 그 단군 조선 시기에 이 사만 광경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그 단군 조선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만 광경제 사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제가 2017년에 그때 그 고종 120주년이었나요? 그때 고종이 이제 황제로서의 제위식을 하는 것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서울시청 올라가가지고 서울시청 앞 앞마당에서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3단의 모습, 이 보면은 공산문화에서 발견된 그 원형재단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 이렇게 연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황제로서의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천자국으로서의 이 위치를 선포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은 또다시 또 협정을 이루게 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서로 간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러시아는 만주를 대한제국, 그러니까 일본은 대한제국을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에 그 제국주의라는 게 주인은 어디 딴 데 가 있고 옆에 있는 힘으로 이해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나라를 주거니 받거니 땅을 나눠먹는 걸 보면 이게 바로 제국주의의 진짜 모습이다. 그러니까 병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중앙에 두고 왼쪽이 일본이고 오른쪽이 이제 러시아죠. 잠깐 군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군산은 1899년에 5월 1일 날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계지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 외국인들에게 자치 행정권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류지의 운영권의
하지 때문에 일본은 군산 일본 미네라고 하는 거류민당까지 이제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계에 있었던 군산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항구에 가까웠었던 중심 지역이었던 지역은 일본인들이 정거를 하게 되고, 원래 군산 사람들은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조계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산의 이사청은 두 군데에다가 지청이 있습니다. 바로 공주와 전주에 지청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사청이 지청을 두 군데를 둔 데가 부산하고 그 한성 말고는 이 군산이 유일했거든요. 이 군산 그런 그 당시에 위치가 엄청 이렇게 높았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청구인의 땅이라고 하지만 거의 보이지가 않고 러시아인 땅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각국 조계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들의 그 정관 거류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 나라와의 어떤 동맹을 통해 가지고 만일의 사태를 이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유명한 바로 영일 동맹이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영일 동맹은 말 그대로 이제 영국과 일본 사이 이제 맺어진 건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영국은 부동항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순이라고 하는 부동항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이제 협약을 통해가 서로 간에 이익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영일 동맹을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죠. 바로 두 나라 모두 다 섬나라죠, 섬나라. 그 섬나라끼리 말하자면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4년에 러의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러의 전쟁은 바로 이 러시아와 일본 간의 협상을 했는데, 일본은 만주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인정해주고 한반도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때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분할이 나온 것 같아요. 한반도를 39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일본으로 하는 분할 통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것을 거부를 하면서 일본은 이제 전쟁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는 이 어떤 이 상황, 이 그림은 이게 사실은 그때 이제 38도선이 이렇게 그어지기 이전부터 나라별로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논의가 했었다라는 거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관계를, 그 세력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거대하고 일본은 저렇게 작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쟁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일본이 바로 전쟁에서 발틱 함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 듣다시피 가미가제라고 하는 신풍이 불어가지고, 동남풍이 불어가지고 이 발틱 함대를 말하자면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당시에 제독이었던 제독이 헤이하이치로인가요? 도고 헤이하이치로 제독이 꿈에서 바로 발틱 함대가 넘어오는 장면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여튼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기게 됨으로 해가 러시아는 결국에는 대한제국 영토내 일본군의 군사 행동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본군 주둔에 대한 합법화, 한일 의정서를 통해 가지고 이 한일 의정서는 이 러의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게 대한제국과 일본과의 서로 간의 그 협약을 맺은 겁니다. 일본인들이 얼마나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그 전쟁 통에도 이렇게 대한제국과의 뭐냐면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 주둔에 대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합법화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고문 정치라고 하는 고문 파견을 정당화시키고 이 우리나라를 보호국화를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1965년 6월 22일 날 대한민국과 이제 일본이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회담을 하게 됐죠.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에서 한일 기본 조약에서
이 한의의정서를 포함해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맺은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 대한제국 그때 그 당시에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벗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이 청구권 그러니까 일제에 의한 청구권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965년에 있었던 이 6월 한일 기본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그 당시에 맺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국적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인들의 국적은 명확히 규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한시설 강령이라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교권 장악, 그 다음에 화폐제도 개량, 그 다음에 경의선 경부선 장악, 전신선 장악, 그 다음에 이제 척식을 이제 실시해서 농민들을 이주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집어먹을 그런 청사진, 밑그림, 설계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뭐냐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이 고문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이제 되게 되죠. 그리고 대한제국군이 첫 번째로 이제 감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경제권이었죠. 경제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두 번째는 일본 경비병을 이제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둔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군대를 말하자면은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강요로 인해서 친위대는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시위대와 진위대는 감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들이 말하자면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 밀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가스트라 테프트 밀약은 지금 독도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지금 관련이 되어 있죠. 독도의 어떤 근거, 독도가 이제 왜 일본인들이 자기네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당시에 독도가 자기네들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게 되고요. 또다시 이제 일본과 영국이 이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이기는데 일본 또한 자기네들도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미 대한제국은 자기네들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쏠린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스스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강화를 맺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스베스트가 이 포츠머스라고 하는 뉴욕의 위쪽 지역이죠. 거기 포츠머스에 이제 모여가지고 바로 일본 제국이 조선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이제 승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또한 한반도 땅에서 이제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일본인들은 이제 발톱을 이제 드러내죠. 뭐냐? 이제 외교권을 박탈을 하게 됩니다. 외교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 당시에 국권을 거의 잃어버렸다고도 할 수가 있죠. 외교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나라의 어떤 이익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때 외교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 완전히 모든 어떤 대한제국의 실권 자체가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감부를 도와 통감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보국화를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루게 되는데 이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그 예, 한의 기본 조약뿐만이 아니고 이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을사오적이죠. 바로 첫 번째는 조약을 맺는데 여기 보면은 이 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에서의 조약이 맺어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고정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여기에 보면 박재순이라고 하는 외부 대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이 조약이 아주 기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조약명이 없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을사 조약을 을사늑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 아니라 바로 일본과 대한제국 내 친일파가 이루어진 그런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무 대신하고 이루어진, 한 명의 대신하고 이루어진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고종은 이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헤이그의 제2회 만국 평화회의가 이제 이러게 돼서 이준과 이상설, 이휘종이 말하자면은 을사늑약이 그것이 무효라는 것을 이 국제사회에 말하자면은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시다시피 이미 일본과 영국이 서로 동맹을 통해 가지고 도우는 그런 역할이었고, 다음에 서부의 강관, 요새 보면은 우크라이나도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피해자라고 보여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조금은 좀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제국주의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이 지금의 사회 질서가 그다지 이렇게 인간들에게, 인류들에게 공평하진 않다, 뭐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휘종이 이제 그 헤이그 거기에 가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이휘종의 이 말을 보면 당시의 지식인들, 흔히 말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일본인들의 이런 국권 침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패, 과도한 세금 징수와 가혹한 행정에 허덕여 왔던 한국 국민과 정부는 애원과 희망으로 일본인들을 환영하였다. 그 당시에 한국인들은 일본이 부패한 정부 관리들을 엄격히 처벌해주고 일반 백성에게는 정의감을 북돋워 주고 정부 당국의 정치 행정에 대해 진실한 조언자가 되고 한국민들의 개혁운동을 잘 인도해 줄 것으로 확신하였다. 일본인들은 거듭하여 그들의 한국 진출은 그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문명국들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개방과 모든 백성을 위한 기회균등의 보전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친일파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맥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갑신정변을 통해서 김옥균도 그렇게 일본에게 배신을 당했고, 다음에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그렇게 위협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생각을 고치지 않았다는 건, 당시 우리가 이제 흔히 가방끈이 길고 하면은 문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일본인, 그러니까 친일파 중에서 문학가들이나 이런 지식인들이 많았던 이유가 보면, 이런 본인, 저희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 결국에는 이제 이 헤이그 미사 사건의 책임을 추궁을 하고 일본의 강함에 못 이겨가지고 순종에게 양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책임을, 그러니까 일본은 그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이토는 이제 고종에게 책임질 것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위 예식을 하는 원래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박현룡이었는데, 박현룡은 아니죠. 저기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완용이 양위 예식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완용이가 나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히게 되죠. 하지만 이때 이완용이 이 양위 예식을 치르지 않았으면 고종 황제는 퇴위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토나 아니면 일본인들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일본인들이 어떠한 그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와 이게 이제 테이그 유사 사건이에요.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선전포고하는 것만 못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황제가 져야 하며 이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선전을 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 대신에게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황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제 이런 으름장을 이제 낸 거죠. 근데 이미 대한제국군도 감축되어 있고 군사도 없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일본군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인들의 오만함을 볼 수가 있고 그 무례함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일본인들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친일파 중에서 송병준도 바로 고종 황제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친일파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시면 헤이그 미사 사건은 이제야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나 이토 히로부미 총감도 격분하고 있으며 이대로 둔다면 어떠한 중대사가 일어날지 모르니 태양에서 사직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차제의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만일 자결하지 못한다면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태하에게 사죄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일전하여 항복한 후 하세가와 대장에게 비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 송병준이 고종 황제에게 압박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친일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친일파라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미 7.6약이 있는데요. 6.6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굽니까? 바로 민영환이 이제 수국을 하게 되죠. 슬프다. 국가의 기업과 인류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승전 경쟁 속에 번 죽음으로서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합니다. 우리 동포 형제들은 더욱더 분발하고 힘을 써서 그대들의 뜻과 기지를 끈이 하여 항문 힘쓰고 마음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유 독립을 허용하면 죽은 자가 마땅히 땅 속에서 기뻐 웃을 것이다. 그 민씨 세력의 어떤 그런 그 중심에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였었죠. 그러니까 그 관리로서 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포에게 이제 사죄를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한 거죠. 이 민영환의 이런 그 충절이 죽음으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붕괴를 일으켜서 나라를 되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아주 희귀한 사건이 일어나죠. 민영환이 죽었던 그 자리에 혈죽이 이렇게 그 나오게 된 이런 사건들. 혈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게 세간에 화제가 돼가지고 일본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책에도 이렇게 수록이 되어서 민영환의 그 이 충절을 하늘에서 보상을 인정해 주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뒤이어 다른 관료였던 조병세 역시도 절식을 하면서 순국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송병선 역시도 이렇게 순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혹시 그 자기 집안 분들이 계시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해가지고 야 내가 적어도 이런 분들의 후예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약간의 그런 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암살을 누가 이제 시도를 하게 되냐면 바로 호남의 유학자였던 기산보가 암살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박인호, 이기는 잘 알다시피 환당복이하고도 인연이 있는 분이시죠. 이기, 박인호 등 11명과 함께 자황회를 만들고 을사오적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산보는 우리가 역적을 죽여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국내 청년들에게 용기를 보도두면 민족이 다시 일어날 기반을 세울 것이다 해서 을사오적을 제거하기로 하는데 기산보가 이근택의 집을 습격을 해가지고 상의를 입히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잡혀가지고 5년의 옥구를 치르고 반신불수가 돼서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다가 우리
걸 지사라고 해서 또돌이 거지 지사라고 하는 도지묘란 나무귀 하나만 세워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초연한 그런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암마철 선생님 역시도 을사 오적 암살단을 만드는데 그 전에는 일본에 가가지고 유력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이 을사 늑약이 무효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요청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허사가 되니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1907년 홍암은 자신회를 조직하고 정신을 개조하여 새로운 사상과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신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조직을 하게 됐고요. 이들이 이제 먼저 시작한 것이 을사오적 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국 대신 한 명당 3명의 결사대를 배치하면서 아주 치밀한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권중년을 기다렸던 결사대만이 실형에 옮기게 됐고 이마저도 부상을 입히는 데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뭔가 을사오적을 더 살려둬야 되는 뭔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하튼 명이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0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암살을 기도했고 그 스티븐스라고 하는 외국인 고문을 죽이게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죠. 그리고 1909년에 12월 22일에는 이재명이 요새 이재명 아닙니다. 네, 이완용을 상해를 입힙니다. 칼을 찔러가지고 자상 13군데를 이렇게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완용이가 그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평생 천식을 앓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이제 있는데요. 이 국채보상운동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고 차관을 1,300만 원을 줬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백성들이 직접 갚자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국채보상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바로 대한매일신보의 대표였던 배대리 그 일본인들의 조작으로 인해가지고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국채보상운동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뒤에 뭐 물산장려운동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요새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뭐 근대화를 시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럴 의도가 있었으면 이런 운동 자체가 있지를 않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바로 여성들의 참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또 다른 여성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성들의 참여. 삶과 우리 부인 동포들의 동포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자의 몸으로 주문을 머물러 삼중 지읒 외에 가속할 일이 없으나 나라 위한 마음과 백성들의 노래에 멋진 만들어가 다르니 늦지 않으니 국채를 바꾸려고 2천만 동포들이 석 달간 금연하고 대전을 구취한다. 하오니 좋기 사람으로 감격해 할 일이요 진정 아름다움이라 그러하오나 부인은 논하지 말라니 노른 여자는 나라 백성이 아니며 사육 중일물 아니니요 본인 등은 여자의 소처로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다만 힘을 등수이라 세상이 흙덩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해가 가는 물을 가리지 아니하기를 적응으로 큰 것을 조언하니 뜨리는 부인 동포들은 마음껏 적 여성들도 나라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남녀가 다를 수 있냐.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성분들 7분이 나옵니다.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라고 해서 7명의 이 여성분들이 앞서 있는 이런 대한매일신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이런 글을 통해가지고 뭐냐면은 독려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군산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산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객주 상회사 이름으로 이끌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의연금이 총액이 167원 78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 객주 상회사와 이 군산은 이 두 단체가 이제 서로 간에 라이벌 관계였던 것 같은데 군산항 신상회사라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국채보상의연금을 대한매일신보에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통합과 분리를 거듭하다가 호상관협회, 전주지역하고 합쳐가지고 호상관협회를 창립을 하게 했는데 여기서 교육계몽운동도 하고 여러가지 운동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일제의 통제에 의해가지고 운동이 사그라지게 된 것이죠. 단체 활동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다음에 정미칠조야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늑약이죠. 정미칠 늑약이 있는데 이때는 바로 이 일본인 관리 채용에 대해서 관리를 이제 말하자면 임명하는 거를 허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밀조치서가 하나가 뜨는데 그게 바로 대한제국 군대를 이제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의 힘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죠.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 정미년 1907년 이후로의 의병활동은 바로 대한제국군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약간은 이제 정규군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뭔가 조직적인 어떤 그런 양상을 이제 띄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현재에 있는 이 역사 전쟁에서 과연 가져야 되는 어떤 정확한 그 포인트를 사실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까지 이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제는 거의 이제 뭐 국권을 제외해서는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을 했죠. 그리고 이때 남한 태국 토벌작전이라 해서 의병을 이제 소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이제 의병들이 만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뭐 간도협약 또 그 경수국치 전에 이미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 협약도 이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한일 약정각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권까지 이 박탈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1909년 8월 29일 날 이제 한일이 병탄이 되고 대한제국을 국호를 조선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한일 병합에 대한 조서를 근데 앞서 얘기했었던 한일 기본조약 뿐만이 아니고 2010년에 또다시 한일 강제병탄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의 지식인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각각 서울과 도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 병합은 원천 무효다. 이때의 이제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약간 양심적인 뭐 그런 지식인들일 수가 있겠죠. 그 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나마 양심적이고 지식을 갖고 있는 일부는 항의 병합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원천 무효라는 것을 서로서로가 이제 확인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거라고 보거든요. 한국 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의 행위이며 불의 부정한 행위라며 조약의 정문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제국주의가 제국주의. 저희들이 사실은 일제의 여러 가지 일본인들의 행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겪은 이런 모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제국주의의 그 망령을 쫓아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도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일본인들도 이런 지식인들, 양심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군산이 바로 신라 백강이죠, 백강. 금강 하부 부분이지 않습니까? 백제와 외국의 연합군과 그 다음에 나당 연합군이 벌인 전투에서 그러니까 백제 부흥군이 이때 싸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제 최후의 싸움이었는데 이때 나당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백강의 유민들이 다 대거 백제 유민들이 외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역사 문제의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일본서기 이 일본서기의 이 책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백제를 본조라고 표현을 하고 일본을 동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최태원 박사님이 그 일본어를 아는 사람들이 드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어를 통해 쭉 보니까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일본서기는 말하자면은 백제인들의 어떤 그런 원한, 이 원한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 왜냐하면 일본서기가 재미있는 게 백제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인들이 그 어떤 그런 그 한이 바로 그 일본서기를 위해서 투영이 됐고 거기에 그 잘 알고 있는 바로 신공왕후의 사만전봉서가 거기 있죠. 그 일본서기의 그 사만전봉서를 말하자면은 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조슈번 아까 얘기했었던 그 조슈번 야마구치현에 있는 그 요시다 쇼인이 바로 그 사만전봉서를 통해 가지고
정한을 꿈꾸게 되는데 이도 역시 러시아나 미국 같은 강국과는 신의를 동독직해 우호관계를 맺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조선과 만주 중국은 영토를 점령해 강국과의 교역에서 이룬 것을 약자의 착취로 메운 것이 상책이다. 바로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제국주의의 피해자이면서 제국주의의 가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사회동포주의로 본다면 사실은 이 제국주의의 망령에 나라가 다 놀아나고 있었고 그 제국주의는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를 바르게 알고 나라의 현주소를 깨달아서 그래서 미래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려면은 이 요소를 독소를 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독소가 바로 제국주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제국주의의 망령을 걷어내는 것이 역사 과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